NPM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은 노드를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됩니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패키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패키지가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관리한단 말인지, 그것을 실제 예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VS 코드 환경입니다. 이전 것 마찬가지고, 그리고 VS 코드에서 제가 폴드를 하나, 제 홈 폴드에서 홈 디렉토리에 npm 튜토리얼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pm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거기 지금 파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폴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터미널을 열고 자기의 npm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노드를 설치했으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버전이 npm 버전이 5.6.0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실 때쯤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최신 버전의 npm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이제 npm init입니다. npm init 하면은 뭐가 물어보는 것이 주르륵 나타나게 돼요. 뭘 물어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가지고 패키지 네임이 무엇인가 물어보죠. npm tutorial 지금 폴드가 npm tutorial이니까 그냥 이름 그대로 두겠습니다. 엔터키 치고 그럼 버전이 1.0 그리고 디스크립션에서 how to use npm 입니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는 index.js 그러니까 내가 만들 앱의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트리거죠. 트리거 시동을 딱 걸어주는 그 파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index.js 그대로 두겠습니다. 지금 index.js는 없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테스트 커맨드 다 넘기고 git 리파지토리도 넘어가고 키워드도 넘어가고 author 뭐 Jupyter 해줄게요. 그리고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MIT를 쓰니까 MIT 합니다. OK 하면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은 왼쪽에 좀 있으면은 package.json이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패키지 들어와 있죠. 여기서 보면은 방금 제가 만들었던 내용이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패키지.json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에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앞으로 내가 작성할 자바스크립트 앱, JS 앱이죠. 앱을 다 통괄하는 그런 사령부라고 해야 되나요? 사령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 에피소드부터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JSON을 만드는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금 npm 다음에 set입니다. set 한 다음에 init이라고 하는 말을 넣고 그런 다음에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항목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author thor name이죠. author name을 예를 들어서 Jupyter로 설정해두고 그죠? 그런 다음에 enter 다시 커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npm 다음에 set입니다. 마찬가지 init 그래서 license를 MIT로 license 라이센스죠. CENSE를 MIT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npm init 할 때 옵션을 yes 혹은 y만 두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보다시피 이렇게 author은 Jupyter 그리고 license는 ISC가 지금 MIT로 안 먹히도록 했네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됩니다. npm set init license 스펠링도 맞고 한데 왜 틀리게 나는지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면 JSON 파일이 새로 또 만들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내가 만들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이것이 디폴트 환경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항목들을 다 추가해서 디폴트로 지정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MIT로 안 바뀌었나요? set 그렇군요. 스펠링이 틀렸습니다. INT가 아니고 INIT죠. 그래서 이게 안 먹히더랐습니다. 이미 설정되어 있던 것도 마찬가지지 다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config 해서 init author name 이것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다가 delete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init을 해보자. 기존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x로 npm init 다음에 옵션에 y 넣어주면은 디폴트 값을 다 넣어서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진 걸 내용 보면은 os가 지금 없는 걸로 떴죠.